자, 요지 주장 보도록 할게요. 요지 주장. 자, 우리가 이제 요지 주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제일 앞에 유형 첫 번째로 풀었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 무엇보다 보기가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지와 주장은 주제하고 주제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보기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주어진 글 속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거랑 요지 주장을 나오는 보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바로 매치가 되는 거를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내용은 사실 해석만 잘 되면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 독해 문제들 중에서 해석만 잘해서 이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은 되게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근데 체리나 미안한데 거리 좀 띄워라. 자, 그래서 해석은 이제 접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이런 요지 주장 문제나 아니면 이 책 뒤편에 나오는 뭐 일치불일치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해석만 잘해서 매치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무관한 문장 아니면 순서 찾기 뭐 아니면 빈칸 추론 이런 문제 유형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 그래서 요지와 주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이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푼 거에서 1번, 2번, 3번 중에 답은 뭡니까? 3번. 3번. 근거는요? 너가 들어. 너가 들어갔다고 다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독해글을 읽을 때 만약에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you 뭐 may 아니면 you might 아니면은 또는 뭐 그냥 단순하게 you must이기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동사 뭐 이렇게 원형 쓰는 이런 구조는 상황이나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지와 주장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만, 너 그렇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뭐 해야 돼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자 다시 물어볼게요. 왜 3번이 답이죠? 얘가 있어서 그렇죠 일단.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글 속에 나오는 유는 단순하게 너 한 명입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입니까? 불특정 다수의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니네 해석하실 때 내가 이거 너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다. 이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Set small. 정해야 됩니다. 작지만 specific한. 그러니까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뭐에 따라서 그냥 그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one of the biggest problems people encounter when starting a new plan is that motivation rapidly decreases because of ambitious goals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일단 이거는 문장 구조부터 먼저 파악을 좀 할게요. 이 문장에서 다자로 해석될 수 있는 동사는 누가 있습니까? 그럼 다시 물을게요. 이 문장에서 너가 봤을 때 생긴 동사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is 있죠. 또. 또. 이 문장에 지금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biggest. 아닙니다. biggest가 왜 저겁니까? 저건 최상급 형용사인데. 또 동사 뭐 있습니까? encounter 있죠. 니네가 단어 찾았으면 뭐가 동사인지 알 거 아니야. 뭐뭐 다로 해석한 것들 다 동사지. 또 한 개 더 있어. 뭐야? 또 뭐 있습니까? 단어 안 찾으셨어요? 동사 한 개 하나 더 있는데? decrease 있죠. 자, 이 중에서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동사는 누구냐? 얘입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표현들을 내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뭐가 진짜 동사고 뭐가 가짜 동사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번씩 합니다. 진짜 동사는 정말로 문장에서 다로 해석될 수 있는 놈이 진짜 동사고, 가짜 동사는 동사인 동사인데 뭐가 좀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나오는 구조들,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 대시라는 단어가 접속사 대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 접속사에서 왼쪽에 있는 놈은 내가 진짜 동사라고 옛날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접속사에서 멀리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라고 얘기했는데, decrease 다음에 나오는 동사 단어는 지금 없습니다. because of는 우리가 배웠던 거대로 뭐뭐 때문에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야심찬 목표 때문에 동기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지금 구문독해 한다. 잘 보세요. 것이다야. 그러면은 얘는 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나 했었어요. 명사, 동사 이러면 내가 끊고 이렇게 간다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이게 바로 뭐가 생략됐냐 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나 뭐 아니면 뭐 whom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략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 원리를 내가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딱 보세요. 문제 명사, people 명사, encounter 동사 그러면 여기서 끊어. 이래도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는 하나인데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야. 근데 그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 people encounter 하는 문제야. encounter 무슨 뜻입니까? 안 들려? 내가 안 들린다 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만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공명하다요? 공명하다요? 잠깐만, 스톱은 공명이 뭔데요? 제가 공명이야? What is 공명? 단어 뜻을 찾을 때는 한 번씩은 국어사전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해석이 되지. 근데 엔카운터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맞닥뜨리다. 우리가 보통 카운터라는 단어가 뭐냐면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만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 그래 놔놓고 지금 웬이 또 들어갔어. 여기 웬은 뭐뭐 할 때야. 때는 뭐 할 때. 웬 다음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시작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is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요? motivation이 동기가 rapidly 급격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야심찬 목표 때문에. 여기서 야심찬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목표는 목표인데. 큰 거. 그렇지, 큰 거죠. 야심찬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전교 꼴찌인데 내년에 전교 1등 할 거야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뭔가 야심,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하지 말래요. 근데 약간 좀 자기의 어떤 능력치면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지. 마치 4층 옥상, 4층 계단 옥상만 올라가는 능력 때문에 내가 에베레스트 올라가겠다 하는 건 똑같은 얘기야.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주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다음. Attempting to do too much too fast is worse than doing nothing at all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 동사 찾아봅시다. 진짜 동사 어디 있습니까? 이즈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즈가 지금 여기 딱 있네. 그럼 얘가 주어야. 어템트 무슨 뜻이야? 시도하다지. 근데 얘가 지금 시도하던데 ing 들어갔으면 그럼 얘는 뭐예요?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도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 하는 것이죠. 그럼 시도하는 것. 뭐? too much too fast 하면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뭔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worse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worse. 더 나쁜이죠. 그럼 비동사 다음에 worse 들어갔으니까 더 나쁘다 이런 얘기지. 뭐 하는 것보다
doing nothing at all. 뭐 하는 거보다.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게 더 안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 사람의 의견이 살짝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는 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번이죠. 그래서 you should set small. 작은 것을 정해야 되지만은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교 꼴찌하던 애가 이제 전체 30명 중에서 나 이제 29등 하겠어라고 얘기한 구체적인 목표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전교 꼴찌가 그래서 29등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도 야 유치하게 막 하락하면 좀 더 올라가지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냥 자기 목표는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 글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글쓴이의 주장을 찾는 거라 그랬지. 그럼 글쓴이의 주장을 찾을 때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느냐 정리 한번 할게요.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가 모르겠다. 자, 뭔가 주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는 일단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불러보자. 저번에 했지 싶다 이거. 의무 나타내는 조동사 대표적으로 뭐 있어? Must. 또? Should. 또? Can. 아니야. Have to. 또?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랬죠. Ought to 뭐 이런 거. 아니면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거. 이런 등등등 있었어요. 앞에 적어놨다고 앞에 적어놨으니까 안 봐도 되겠지. 극하지 마세요. 차라리 한 번 더 적는 게 더 속편해. 다음 두 번째. 명령문. 명령문은 말 그대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표현. 그래서 뭐뭐 해라 하는 거. 이 얘기 들어가는 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나오는 주제의 포인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뭔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it is important로 시작되는 부분들 아니면은 필수적이라 하는 것들 이런 종류의 형태들 essential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vital이라든지 아마 밑에 좀 안 보일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관련되고 난 다음에 뒤에가 to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that 주어동사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주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주제라고 한 게 있으면 주제와 주장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같은 겁니다. 주장은 말 그대로 문장으로 형성한 거고 주제는 그걸 약간 요약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교복 자유화의 중요성 이거는 주제지 근데 교복 자유화는 중요하다 이거는 요지 주장이에요.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지금 언급하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그냥 세 개 연달아서 했는 거. 과거에 저요 안 봤습니다. 나쁜 놈. 이민지 세 개 연달아서 4, 5, 5? 맞아요. 다 맞아요. 자, 혹시 4, 5, 5 중에서 이거 지금 7, 8, 9 중에서 조금 찜찜하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거. 아니다, 그냥 7번부터 갑시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를 쭉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요. 답이 보여요. 풀다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if you've ever heard someone say or have said to yourself something like if I could remember information like I remember song lyrics, I'd be the smartest person in the world, then you have already experienced what I claim about how music influences 합니다. 문장 그렇게 길죠? 자, 하나 구문 독해 좀 볼게요. 자, 일단 if로 시작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if가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가게 되면 100% 만약 뭐뭐라면입니다. 인지 아닌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v가 이렇게 줄여져 있는데 이게 뭐의 줄임말이에요? have. have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have ever heard라고 하는 게 얘가 지금 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그럼 우리가 많이 배웠던 문법 용어 중에 현재 완료가 들어갈 겁니다. 자, ever heard라고 하게 되면 그냥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헐드가 지각 동사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또는 또 말해 본 적이 있다면 누구에게? To yourself라 그랬으니까 네 자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얘기죠. 누가 말한 걸 들어봤거나 지가 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something을요. 그럼 어떤 것인데? 여기서 like는 뭐처럼이야. 그럼 뭐처럼? 여기서 지금 따옴표 내용이 되게 길게 나오죠. 여기까지요. If I could remember information. 자, 내가 만약에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면 무슨 정보? 아, 보니까 뭐처럼 I remember song lyrics 합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song lyrics란 말이 노래 가사란 뜻이야. 그러면 내가 정보를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내가 노래 가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뭔가 노래 부르듯이 하는 거. 뭐 내가 한 십몇 년째 강사 생활하면서 인칭 대명사 얘기할 때마다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하거든요. I, my, me, my, new, you, you, you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I'd be 한데 여기서 드는 would의 주인말이야. 그러면 I would be the smartest person. 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정보를 노래 가사 기억하듯이 기억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처럼 어떤 것을 네 자신에게 말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줘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그때의 여러분들은 have already experienced. 이미 뭐 했는 셈이 된다? 경험했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경험했는데, 자, 동사 다음에 what 나오면 내가 what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이런 동사 다음에 what 들어가면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것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것은 것인데 뭐 하는 거? I claim. 내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장하는 거. 무엇에 관해서? How music influence us 하죠. 음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은 되게 어렵지만은 이 글이 결국은 얘기하는 게 내가 뭔가를 노래 가사 기억하듯이 노래 가사 외우듯이 기억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천재야.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야? 음악이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미 경험해봤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I, my, me, my, new, your, you, yours 이것만 습관적으로 반복해도 인칭대명사 다 알아요. 사실은 구체적인 자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까지가 딱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Why is it that?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 many students feel 많은 학생들이 느끼는 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뭘 느껴? 그들이 adequately learn information 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adequately 찾는 사람 빨리 얘기해. 알맞게 또는 적절하게죠. 그래서 그들이 적절하게 정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학생들이 느끼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If it is in lyrical form 하면은 이게 뭐 시적 형태 또는 가사 형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노래는 다 시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노래는 다 시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들은 다 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다.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노래들이 아마 시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학교 문학 작품에. 내가 요즘 보니까 그렇거든요. 뭐 거짓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뭐 가사로 나오고 뭐 바람이 분다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다 들었던 건데.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그럼 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사람 말하는 표현에서요. 자, I believe 별 뜻입니다. I believe. 필자인 나가 지금 믿는다 했어. 그럼 이것도 이제 주장 요지로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야. I think, I believe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나는 믿어요. 뭐를 믿어요? 것을 믿어요. 무슨 것? Hearing information musically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음악적으로 정보를 듣는 것은 바로 뭐더라? Catcher 합니다. For the listener and conduct. 그러니까 청자들, 듣는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뭐가 된다? Catcher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Catcher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기억하기 쉬운 이란 뜻이죠. 원래 캐치라는 단어가 잡아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잡아내기 쉽다 이런 얘기야. 다시, 음악적으로 정보를 듣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잡아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makes, 만들어줍니다. 동사 두 개 이렇게 체크하세요. 만들어줍니다. 뭐를요? 듣는 것을 less of nuisance 합니다. 성가신 것으로 썩 덜 배우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덜 느끼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more of a fun activity. 그러니까 약간은 더 많이 재미있는 활동이 된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 그렇게 지금 필자는 믿는데.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어. 이미. 자, 다시요. I believe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앞에서 길게 설명을 다 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 바로 갈게요. 밑에 건 안 가고 바로 갑니다. 몇 번이라고요? 4번이죠. 우리는 음악을 지식 습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인 거야. 자, 오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공부를 할 때는 익숙한 노래를 듣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이게 답이었다면 글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될까? 대충. 일단 익숙한 노래를 듣는 것이 좋다라는 자신의 주장이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발생이 하나 나와야 돼. 어떤 문제? 난 늘 듣고 있던 노래를 듣다가 뭔가 새로운 노래를 갑자기 들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의 문제 발생이 나와야 돼. 다음 두 번째.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다수의 학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왔다 하는 말을 근거로 때리고 그런 다음에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음악은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분명히 이 말은 장점인 것 같아. 하지만 여기서는 스트레스라는 이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 5번. 사람에 따라 똑같은 음악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2학년 때 6과에 나왔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그림을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매티스와 샤갈 이야기예요. 그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 어렸을 때 나왔던 유명한 노래 중에 기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럼 그거는 분명히 비트가 신나니까 와 신나다 즐거운 노래다 이런 생각했는데 내 친구가 내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바람 핀 그 이야기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신난다가 아니라 슬프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노래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업 2 바로 가볼게요. 1번, 2번 중에서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문장을 찾으라. 윤채린 몇 번? 1번. 2번은 지금 경찰이 말했다는 거니까 경찰 생각이지 내 생각 아니지. 이거는 음악을 듣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 해서 그냥 끝났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다 해서 끝났어. 좀 더 강조할 것 좀 앞에 아까 얘기했던 I believe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8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suppose a person is tired of the city, 그 다음에 the smog and the hurry, and he decides to get away for a while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앞에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연 설명. 자, 그리고 suppose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가정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문장 제일 앞에 나오게 되면은 가정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은 let's say 아니면은 imagine 뭐 이런 것들. 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일단 주제도 아니다. 다시 주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례를 지금 들어서 이제 도입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주장해라, 가정해라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럼 밑에 답이 가정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is tired 한데 자 여기서 tired 무슨 뜻이에요? 아 선생님 우리를 정말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는 건데 내가 높아지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tired 무슨 뜻이야? 피곤하니지. 왜 피곤해요 사람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피곤하거나 그런 거죠. tired 제대로 적으세요. 지친, 실증난 이런 뜻이야. 단순하게 피곤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지친, 실증난이야. 이 단어의 어원에 관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단어의 동사 원형이 바로 tire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ire입니다. 근데 이 tire가 동사로 무슨 뜻이게요? 일단 굴러가다는 아니에요. 뭐뭐슬 지치게 하다 또는 뭐뭐슬 딸게 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다시요. 뭐뭐슬 지치게 하다 뭐뭐슬 딸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동차 타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굴러가다 보면 딸가지잖아.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랑 또 비슷한 단어 하나 적으세요. exhaust. 이것도 마찬가지 지치게 하다 고갈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지치게 하다 고갈시키다. 자, 그래서 도시에 지쳤대요. 도시에 지쳤는데 구체적 내용 보니까 스모그도 있어요. 그리고 더 허리도 있대요. 여기서 더 허리가 무슨 말이겠노? 사람 몸에 있는 허리는 아니겠지. 허리케인. 에이, 도시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납니까? 허리케인이 언제 뭐 도시 따지고 시골 따졌습니까? 뭔 말일까 이게? 자, 도시의 삶은 어떻다? 피곤하다. 이 글대로 생각해봐. 스모그 있잖아. 그럼 환경적으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허리는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니가 아침에 등교할 때 생각해봐라. 어떨까요? 말 그대로 바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의 삶에서의 어떤 스모그, 환경 안 좋고 그 다음에 바쁜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대로 지금 얘기하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정한대요. 뭐 하도록? To get away 하도록. 얼마 동안 get away 한대. get away가 무슨 뜻이야? 항상. get away가 왜 항상이야? 갑자기 get away를 왜 빈도부상 always로 바꿉니까? 빨리 뜻 불러. get away 하기로 결정한대. 도시의 삶에 지쳐서. 문맥상 생각해봐. 도시의 삶에 지쳐서 얘가 얼마 동안 get away 하기로 결정했대. 뭐 한다는 얘기야? 2주가 왜 나와? 떠나다. 떠나다야. get away는 벗어나다, 떠나다 이런 얘기죠. 문맥을 잘 생각해보세요. 니네가 만약에 단어 몰라버리게 되면 나머지에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잡아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참고로 away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밖으로 벗어난다 하는 부사입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he gets into his car 합니다. 그는 차에 올라탑니다. And travels away. 밖으로 떠돌아 다닙니다. 뭐를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그리고 relaxation. 안식을 향해서 갑니다. Along the way. 그 길을 가는 동안에 he pulls over 한대요. 자, pull over 무슨 뜻이고? pull over. 한쪽 길로까지 하게 되면 to the side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pull over라는 말의 뜻은 자동차 기준으로 얘기하면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pull over냐면 어른들 운전하실 때 마지막에 차 세우고 난 다음에 뭐 하시죠? 기어를 올리죠. pull over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pull은 당기다, over는 위로잖아. 그래서 위로 당기는 거예요. 이걸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다 하잖아. 이게 pull over예요. 아시겠죠? 대부분 자동차는 이러니까. 그래서 그 도로의 가장자리로 주차를 하고 뭐 하려고? To enjoy the quiet beauty. 조용한 아름다움을 즐기려고. 무슨 아름다움? 시골 풍경의 아름다움을 즐기려고. 아직까지 주장 났어 안 났어?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What does he see? Billboards 합니다. 그가 본 거는 뭔데? 빌보드래. 빌보드가 무슨 뜻이야? 광고판. 말고 간판이야. 그가 본 거는 뭔데? 간판이래. 시골 풍경 즐기려고 시골로 갔더니 시골에서 눈에 보이는 게 간판이래. 그래서 지금 느낌표가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렇게만 딱 보고 난 다음에 간판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 뒤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쭉 갑니다.
하나의 한 간판은 쇼즈 보여줍니다. 거대한 다이스를 보여준대요. 다이스 무슨 뜻이야? 주사위. 주사위는 주사위인데 뭐 하고 있는 주사위? 드리핑하고 있는 주사위래. 그러면은 dirty motor oil 하니까 더러운 자동차 기름을 떨어뜨리고 있는 주사위를 본대. 그 다음 여기 땡땡하고 또 다른 빌보드는, 또 다른 간판은 디스플레이잔데, 디스플레이 무슨 뜻? 폼나게 전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냥 쇼랑 같은 말이야. 어 선생님 그러면 요도 쇼 하면 되지 왜 여기는 디스플레이 하는데요? 내가 똑같은 걸 두 번 안 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보여준대 뭐를? Huge slices of bread 합니다. 거대한 빵 조각들을 보여준대요. 뭐 하고 있는 거? 거대한 접시 위에 떨어지고 있는 빵을 보여준대. 그 다음 still 또다시 아직도 또 다른이라는 간판은 shows 또 보여준대. 뭐를? 파스텔 토일렛 티슈를 보여준대. 파스텔 톤의 화장실 휴지를 보여준대. 콤마 찍고 spelling out 철자를 쓰면서 뭐를? The name of the product he should buy 하니까 그가 사야 하는 그 제품의 이름에 철자를 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가 본 간판에 대한 구체적 묘사야. 다시 물을게. 주장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리고 엄청나게 다른 어떤 다양한 빌보드들을 자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글리. 긍정어가 부정어가 일단 부정어다. 그러면 이 필자는 지금 간판을 좋게 생각하나 안 좋게 생각하나?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죠. 그죠? 자 그래서 못생긴 대체품입니다. 뭐에 대한? 나무와 들판과 강과 호수와 사막과 언덕과 산이요. 이게 뭔데? 그가 찾고 있는 것들. 시골에 가서 들판, 강, 사막. 선생님 사막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생각하지 마. 요렇게 명사로 지금 땅땅땅땅 심표 되어 있는 것들은요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굳이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 안 읽어도 돼. 중요한 건 뭔데? 그가 찾고 있는 이런 것들의 대체품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나는 분명히 들판에 가서 뭔가 소똥 냄새 이런 걸 맡고 싶은데 주변에 보이는 게 다 간판이야. 근데 시골인데. 민지 잔다. 나는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못생긴 것들은 자 다음 스포일 동그라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망치다. 망치다 이런 얘기죠. 엎지르다 망치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 영화 아직 안 봤는데 영화 본 내용 미리 얘기한 놈들 뭐라 그래? 스포일러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망쳐버린대요. 그의 즐거움을 망친데 이러한 어떤 자연의 도로가의 아름다움을 망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끝났어. 이 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시골 풍경에서의 간판들이 결국은 뭐하고 있는 거야? 시골 풍경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윤채린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1번이요? 아니요 8번이요 이거. 이 문제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배현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승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럼 다 맞네. 자 그럼 다음은 이거는 뭐 얘기할 건 없잖아. 다음 5번. 옥외 광고판은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해친다. 벌써 끝났지. 자 1번. 도시를 이따금씩 떠나 있는 것은 재충전이 된다. 이거는 첫 문장만 읽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첫 문장 읽고 난 다음에 답 찾으면 이게 1번이에요. 왜? 시골에 가면 뭔가 기분이 좋게 느껴지겠지 하는 자기만의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1번 체크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글은 제대로 봐야 돼. 다음 2번. 크고 눈에 띄는 옥외 광고판은 여행의 활력소이다. 그럼 여행 얘기가 나오든지 그럼 여행이 나오긴 나왔어. 뭐 트래블 하면서 나오긴 했어. 근데 여행에서 뭔가 이 옥외 광고판이 그럼 좋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글리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나이스가 나오든지 뭐 뷰티풀이 나오든지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3번 옥외 광고판을 통해 인기 있는 제품을 알 수 있다? 인기 있는 아니 제품은 나왔지만 인기 있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고 또 마찬가지 어글리가 나오면 안 돼. 4번 옥외 광고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완전 개소리. 진짜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9번.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시더라도요. 구문 분석하는 셈 치고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건 얘기해 줄게. 그 말 나온 김에
중학교 시절 아 지금 중학생이잖아 지금 그 학교에서 얘기 들어봐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수학 선생님 기준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실 때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혼자 떠드십니까 아니면 같이 떠들어 보자 합니까 아 혼자 열심히 과정 다 풀어주세요 이게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지 싶은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해석을 할 때 아니 해석이란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게 딱 있고 여기에 뭐 저 c 값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뭐 6이 아 a가 8이고 만약에 6이라 칩시다 뭡니까 이거 내 지금 보여준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럼 이게 공식 자체가 뭡니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맞죠? 네. 어머 선생님 수학도 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공식이 뭐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그러면 A제곱은 얼마? 36, 8은 없나? 64 합치면 얼마? 100 이러면은 100의 제곱은 나누면 어떻게 돼? 10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을요 입으로 나불나불 거려야 풀이 과정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얘기할게요 독해 얘기했잖아. 그럼 독해를 하면서는 내 혼자 떠들어 제끼는 거를 하고 누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렇게 민지처럼 자. 과거에처럼 꾸벅꾸벅 졸고. 내가 말하고 싶은 본질이 그거야. 단어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떠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떠드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친구는 달고 이동현이 나 아니고요. 난 전국으로 나왔어요. 달고 이동에 간 친구는요, 걔는요, 엄청 막 내 소리 막 시끄럽게 할 정도로 조용해라 할 정도로 계속 떠들어. 말을 해석하면서 지가 막히면 다시 고치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해석 자체는 네가 말로 계속 떠들어줘야 돼. 괜히 내가 녹음시키는 줄 알아? 자, 이제부터는 한 번씩 한번 떠들어 볼게. 자, 갑니다. 안 떠들면 내가 혼낼 거야. 갑니다. Small roller schools. 바로 불러라. 해석 한번 해보자. 작은 시골 학교죠.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face 동사야. 무슨 뜻이야? 앞면. 내가 지금 동사라 했지? 그럼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클로저에 맞닥뜨린데 무슨 뜻입니까? 폐쇄. 그럼 작은 시골 학교들은 폐쇄에 맞닥뜨린데. 자, 그래놔놓고 sending students to other 라저 스쿨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에 직면한다 여기서 샌딩은 보내는 것이야 그럼 누구를 보내 학생들을 어디로 다른 큰 학교로 보낸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작은 시골 학교들이 지금 폐쇄 위기에 직면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을 다른 큰 학교로 보낼 위기에 직면돼 있다 이런 얘기야 다음 갈게요 population 뭡니까 인구 decrease 뭐예요 감소하다. 정확하게 감소하다야. 네. 아 감소구나. 죄송합니다. 동사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인구 감소? 시골 지역에서 인구 감소야. 그 다음 may have contributed 해석 어떻게 할래요? 다시 묻자. contribute 무슨 뜻이야? 기여하다지. 그럼 기여하다인데 내가 항상 해석할 때 여러분 may는 무슨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may가. 메이가 왜 만약이야? 메이 조동사인데 뭐뭐 할지도 모른다지 근데 내가 have 1이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다시 갈게요 시골 지역에서 일한 인구 감소는 결국은 기여했을지도 모른데 뭐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데 아까 얘기했던 클로저래 클로저 무슨 뜻이라고요? 폐쇄 뭐에 폐쇄? Some smaller schools 몇몇 더 작은 학교들의 폐쇄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됐죠? 아직까지 자기 얘기 안 나왔습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이런 상황. But more frequently 합니다. 이 단어 무슨 뜻이야? Frequently. 자주 또는 빈번히 이런 얘기예요. 빈번히 It is just bad judgment래. 바로 해석해봐. 지금. 여기 지금이란 단어 없어. Bad judgment만 해석해봐 그러면. 나쁜 판단이죠. 그게 나쁜 판단이라. 그게 뭔지 몰라. 어쨌든 나쁜 판단이래. 근데 누구에 의해서? By those가 들어왔어.
내가 도우즈하고 후 들어가면 도우즈가 사람이라 그랬나 사물이라 그랬나? 사람이죠. 모험인 사람들. 뭐한 사람들? Associate fewer schools with efficiency of management 합니다. 자, associate부터 먼저 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연관시키다. 자, associate라는 단어는요, 항상 이렇게 묶어줘야 돼. A를 B와 연관시키다야. 무조건 기억하세요, 이 단어. A를 B와 연관시키다야. 그러면은, 뭐를? Fewer schools, 더 적은 학교를 관리의 효율성으로 연관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은 나쁜 판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뜩이나 작아지고 애들 없어지고 있는데 그 학교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이제 뭐 나쁜 판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s size increases 합니다. 요거 해석해봐. as 나왔잖아. 에즈가 해석이 안 되시죠? 에즈 지금 더 적어. 세 가지 뜻만 무조건 기억해. 접속사 쓸 때. 함에 따라, 하면서, 할 때. 아, 네 개구나. 때문에요. 다시 할게요. 저기 에즈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에즈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에즈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색깔 좀 바꾸자.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이 세 가지로 그냥 묶어. 그냥 저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크기가 증가하면서,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크기가 증가할 때. 이거야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상관없어. 독해할 때는.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하지 마. 내가 그래서 애즈 정말 쓰레기 문제라 했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면서 It is more difficult. 뭐 어떻대? 더 어렵대. 뭐 하는 게? Personalize 하고 Individualize 하는 게 더 어렵대. 그럼 Personalize가 무슨 뜻입니까? 개인화하다. Individualize는 뭐예요? 이것도 개별화하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단어 뜻하고 이 단어 뜻을 알고 있으면 미쳤다고 이 두 단어를 개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로 묶어. 그냥 개별화시키다라. 알겠죠? 자, 그래서 교육을 개별화시키기가 되게 어렵대. 크기가 커지면서. 또는 to pay attention to problems in student growth 하니까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에 집중하기도 어렵대. 자, 어쨌든 계속 문제 발생, 문제 발생, 문제 발생이야.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계속 가볼게요. And this respect야. 자, 여기서 respect 무슨 뜻이고? 이거 존중이라 하면 진짜 피곤해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스펙트란 말은 측면이란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교사. 교사는 교사인데 serving 나왔어.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A teacher serving a few students.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얘가 전체 주어다. 해석 어떻게 할래요? A teacher serving a few students. 일단 소수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사인데 그럼 뭐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지금 없지?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식 교육이죠. 그럼 이거는 가르치다야.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이거야. 알겠죠? 명사 다음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명사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시간 낭비가 안 된다,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대신에 하는 말 나왔죠. 대신에 It is a benefit래. 자, benefit은 무슨 뜻이야? 이익 또는 이점이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instead라는 표현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콤마 때리고 나오는 이 주어 동사가 주제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다. 주제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럼 이득이 되는데 뭐가 이득이 되는데? 자, should motivate parents to choose such schools 하니까 그러한 학교들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보세요. Keeping schools running in rural communities. 시골 지역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뭐를요?
어른 노동자들을 끌어당길 만한 효율적인 방법이래. 뭐 하도록? 강력한 경제를 형성하도록. 자, 또 강력한 경제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다시요. 경제가 강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일자리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자리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겠지 사람이. 그럼 그 돈 벌어서 뭐 해요? 쓰겠죠. 그러면은 그 흔히 말하는 소득과 수입의 어떤 소비가 그만큼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한 나라에, 잘 들으세요, 한 지역의 경제활동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버는 것도 잘 벌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돌아가. 그러니까 모은다고 계속 모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쓴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가볼게요. 다음이 아까 5번이었다잉. 학급의 크기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완전 아니고요. 학교별 보조금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 보조금이란 단어 안 나왔어. 그 다음 시골 소학교들이랑 보조금. 또 보조금인데 안 나왔어. 틀려. 학생별 특성에 맞게 커리큘럼. 커리큘럼 안 나왔어. 커리큘럼이 무슨 뜻인데요, 여러분? 교육과정이지. 그럼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 없지. 시골 소학교들을 폐쇄하는 대신 장점을 살려야 된다. 그럼 있는 학교 어떻게든 잘 굴러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 재생건축이라고 하거든요. 서부국 하실 분들 나중에 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제 1과에 이제 재생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